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인하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번에 서울시가 주최한 제7회 좋은 비스상에서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그 서울시가,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면은 예술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빛 공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 공예요. 예, 도시 경관이 이제 화려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런 경관들이 오히려 예술적인 부분보다는 빛을 사람 빛 공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좋은 방향으로 빛을 설치하자 이런 의미에서 학술과 또 다양한 부분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 어떤 작품으로 수상하셨는지 저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세종문화예술에 관해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의 고전 회화를 주제로 또 한국의 고전 회화와 또 백남준 TV 로봇을 오마주해서 고전을 디지털로 현대를 재해석한 그런 작품을 파사드 매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얼마 전에 월드컵 기간에는 러시아에 초청을 네. 가셔서 또 모스크바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어땠습니까? 네, 그 마침 이제 그 사실 월드컵 경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전 씨가 초대가 됐었는데요. 좀 이렇게 대학의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이제 연장 유례가 와서 지금까지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다른 해외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해외 전시 계획 알려주시죠. 지금 전시가 꽤 많은데요. 네. 저 유럽하고 또 미국, 또 이제 중국, 이렇게 해외 전시가 좀 여러 군데 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또 9월에 시작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개막식 작가로 또 선정되셨어요. 그때 보여주실 작품이 어떤 작품인 건가요, 그때는? 이번에 이제 벌써 광주 비엔날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제가 상상된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9월 6일 개막식 때 아마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도 공연이 연결된 네. 그런 그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공연이 연결됐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식으로 연결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광주 비엔날레 광장과 건물, 그러니까 파사드를 이용해서 무용과 또 퍼포먼스, 또 음악, 다문화 과정의 합창도 나오고. 그래서 네. 이번 이제 작년에 제가 카셀 도큐멘타 그 전시를 봤는데요. 그게 네. 이제 미술관 타이틀이 있어야 될 곳에 안전한 곳이 두렵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인간의 불안감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갈등 구조들을 이제 그 화합과 그런 메시지로 해서 이제 풀어내자 이런 의미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갈등들이 이게 미디어 아트 또 미술로 어떻게 이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다문화 가족들의 합창까지 하면은 이렇게 예.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 여건들이 이제 네.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이제 어떤 인프라의 문제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식에서 네. 어떤 이게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장비를 쓴다 할지 또 더 어떤 전문가들을 같이 융합해서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 상상된 경계 이 작품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상상한다는 게 굉장히 저도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 결국에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갈등 구조 또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술로 그걸 승화시키고 또 화합으로 그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막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미디어 아트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들이 자연의 어떤 상상이 있지만 또 그다음에 인위적인 상상,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풀어내는 그 존 레논의 이미지라는 곡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화합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그 인위적 그 경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사실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민주화 운동 또 5.18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류 사회의 어떤 문제들, 인권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 난민의 문제랄지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을 인위적 경계에서 보여주고 또 이제 그래 이물량 행진곡도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조로 나눠진 구조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또 그런 내용들을 관람객들이 좀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든 작품이 소중하시겠지만 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사실 저는 제 작품이 네. 지금도 많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꼽는다면 미디아트 작가지만 제가 이제 조각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작품을 조각을 재해석한 작품인데 이제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참 600년 만에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만든 이래로 60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이게 분리하게 됐는데 이게 분리하니까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작품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네. 제 작품이 좀 부끄럽지만 그 작품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 이제 작가로 이제 물론 이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좋은 작가로 남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사람들에게 또 이게 대중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네. 작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인하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